안녕하십니까. MBS 뉴스 대장, 네, 대장 초대석 시간이고요. 자, 오늘도 깔깔깔에서 나오셨는데 바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깔깔깔 여성의 이사님이신 최정자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방송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많이는 못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네. 저기 우리 조아진 회장님 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순아 이사님 거하고. 예. 소개는 많이 받아서. 아, 그러면 아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코너가 당신 누구십니까? 라는 코너인데 저희가 30초. 아, 20초군요. 20초 드리거든요. 네네. 20초 동안 멋진 소개, 시간 엄수해 주시고 네. 제 멘트 듣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최정자 이사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부천시를 사랑하고 부천 사람을 좋아하는 최정자입니다. 아, 끝입니까? 네. 부천시를 사랑하고 부천 사람들 좋아한다. 아, 이거 왜 그렇습니까? 뭐 예, 예. 고향과 같은 곳이니까. 고향과 같은 곳이다. 네. 고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오래 사셨으면 고향이나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한테는 제2의 고향이죠. 그렇군요. 자, 첫 번째 키워드가 저희가 깔깔깔 여성애라는 걸 잡았고요. 자, 이제 깔깔깔 여성애 이사님이세요. 그 많은 분들이 또 왔다 또 가셨거든요. 깔깔깔에서요. 네. 자, 새로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깔깔깔 어떤 곳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를 하자면 무지개 같은 봉사단이랄까요? 무지개 봉사단이다. 네, 그러니까 예. 어느 색이 한 가지 빠져도 형성이 안 되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곱 가지 색깔이 다 어우러져야 무지개가 되는 것처럼 이 봉사단도 이제 본인의 마음이나 모든 게 일치가 돼야 될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무지개 같은 봉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지개 같은 봉사단이다. 그러니까 네. 서로 그만큼 끈끈하고 우정도 있고 그렇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챙겨주고. 그렇죠. 아, 그게 매력이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자, 깔깔깔 여성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저는 등기이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등기이사. 네. 중요한 거죠. 네, 설립이죠. 그렇죠. 네, 설립이사라서. 예, 예. 후원에 이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죠. 후원에 네. 이런 것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가요 봉사단으로 또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요 봉사단 아무나 하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이 예. 봉사단입니다. 뭐 들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뭐 봉사하는 게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자기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경제적인 여건 모든 걸 조금은 내려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라서. 아, 그렇죠. 내려놓고 그쵸?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네. 거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깔깔깔 여성이 말고도 다른 활동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활동 같은 거 하십니까? 예. 활동을 많이 했었죠. 아, 그래요? 네. 예, 예. 부천에서 한 12년 정도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예, 예. 뭐 이제 학교 일을 좀 많이 했어요. 학교라면 어떤 거죠? 뭐 큰 아이가 이제 제가 아이가 셋이거든요. 큰 아이가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학교장, 학교 학부모 회장, 뭐 녹색 회장, 운영위원장 예, 예.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자격증도 많이 땄죠. 심리사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안전지도사 자격증, 야, 예, 예. 심폐소생술 뭐 이런 자격증 많이 따서 이제 예, 예.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재능 기부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재능 기부를 네, 아, 네. 그렇군요. 뭐 시에서 이렇게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영화제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만화 축제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제가 또 한때는 또 영화제에 또 후원회도 있었거든요. 아, 후원회도 있었다? 네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또 레드카펫도 한번 밟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뭐 만화박물관 축제 때 이제 아이들 이거 페이스 페인팅 아시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재능 기부를 많이 다녔었어요. 아, 재능 기부. 무료 봉사. 무료 봉사. 네. 또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또 봉사를 그렇죠. 많이 하셨고 네. 위원장 이런 것도 네네. 많이 맡고 계셨고요. 자, 그러면 봉사활동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던 거예요? 12년 됐죠. 12년. 네. 아. 올해 횟수로는 이제 13년차 접어드는데요. 예, 예.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행사도 많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잠정적으로 이렇게 중단된 일들이 너무 많죠. 예, 예. 그러다 보니 지금은 좀 힐링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 힐링의 시간을 갖고 계시다. 네. 들었고요. 자, 현재 제주도에 살고 계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그 깔깔깔 여성회를 활동하시기에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시기에. 예, 예. 많이 힘들진 않고요.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또 원래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또 지인들도 볼 겸 해서 뭐 2박 3일 정도 한 번씩. 아, 제주도 어때요 사이에? 왔다 갔다 좋습니다. 아, 좋아요. 근데 왜 내려가신 거예요 제주도에? 들어보셨나요? 뭐 어떤 걸? 낭군님 따라. 낭군님 따라서. 저희가 신랑이랑 한 6년 정도 주말 부부를 했었어요. 6년 정도? 네. 하면서 이제 아이들 네. 방학하면 예, 예. 한 달 살기.
아. 예, 그 이제 줄기차게 한 5, 6년 하다가 이제 제주도에 본의 하는 게 또 집을 하나 장만하게 돼서 내려가게 됐죠. 그렇군요. 그럼 제주도 어디 계시는 거예요? 서귀포요. 서귀포. 서귀포 공항이 가깝잖아요. 멀죠. 아, 멀어요? 네. 아, 서귀포시가 공항에서 멀군요. 한 50분 거리예요. 50분 1시간 가까이. 그쵸. 아, 그러셨군요. 그럼 그 서귀포시면 그 이효리가 산다는 에어룹하고 멀어요? 그 에어룹은 한림 쪽에 있으니까요. 한 아, 30분 거리. 아, 또 네. 그렇게 되는군요. 네. 아,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제주도로 옮기신 이유가 남군님 따라서 네.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쪽에 계세요? 건설업 하세요. 건설업? 아, 네. 제주도로 건설이 잘 되고 있나요? 뭐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좀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예. 아직까지는 무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제주지사 이제 뭐 내려놨지만 원희룡 지사가 재선까지 잘했나요? 뭐 잘 됐죠. 아, 제주도는 민주당 텃밭이라고 그러는 데 맞아요? 그런 그게 많죠. 아무래도. 아, 그래요? 네. 궁금했었어요. 근데 우연찮게 무소속으로 이제 원희룡 지사가 나가서 당선이 되니까 그게 좀 신기했었거든요. 네. 딱 꼬집어 말하면 예, 예. 제주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말 그대로 일반 자치도가 아니라 예, 예. 특별 자치도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가서 사는 동안 제가 이제 내려간 지 한 1년 좀 넘지 됐는데요. 예.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진짜 특별한 도 같아요. 1년 되신 거고 네네. 특별시, 특별도 이렇게 그렇죠. 이다. 모든 게 특별, 좀 특별해요. 특별하고 또 문화적인 것도 보면은 혹시 1990년대를 기억하시나요? 90년대 뭐 있죠? 제가 한참 20대 초반일 때죠. 아, 예, 그렇죠. 네. 어. 지금 제주도가 그 정도 문화? 아, 네. 와, 이게 남군님 따라한 것 자체가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죠. 특별한 도에 또 그렇죠. 살고 계시고 네. 인생도 특별하게 사시는 네. 거고 또 특별도 하시고. 그렇죠. 와. 오늘 또 특별한 곳에서 나오셨고. 그리고 또 보면은 그 한 번씩 예, 예. 장마 때 뉴스 보시나요? 예, 뉴스. 법한 폭우. 아, 그렇죠. 아, 맞아요, 맞아요.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뉴스를 보면 법한 폭우가 나오면 저희 집이 싹. 아, 그래요. 또 특별한 곳에 사시고. 뒤에 딱 잡힙니다. 야, 오늘 특별한 분과 함께 하고 네. 있다는 거 거듭 말씀드리면서. 7번 예. 올레길이에요. 7번 올레길. 네. 아, 올레길도 유명하잖아요, 올레길. 그렇죠. 올레길 항상 또 많이 걷더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7번 올레길이 이제 예. 한번 왔다 가신 분들이 가장 다시 가고 싶은 1순위. 아, 다시 가고 네. 싶은 1순위. 그렇게 또 낭만적입니까? 네. 그만큼 뷰가 아름다운 데 살고 있습니다. 야, 뷰가 아름다운 우리 최정자 네. 이사님. 한번 놀러 오세요. 특별하시고 또 낭만적인 분이신 것 같고 인생은 특별과 낭만을 그렇죠. 가지는 것도 좋죠. 나쁘진 않죠. 아,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도는 다른 지역보다 봉사단체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봉사단체 활성화를 위해 또 생각 중인 거 뭐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있고 예, 예. 제가 여기서 내려갈 때 이미 이제 또 좀 아시는 분들, 지인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제주시 그리고 또 서귀포시 이렇게 이제 경찰서에 이제 이렇게 서로 청소년계나 이런 데다 조금 아시는 분들을 소개를 받아서 내려가긴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이제 조금 이 코로나가 이 힘든 시기가 조금 언제 우리가 다 이제 이렇게 떠안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예, 예. 독감처럼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조금씩 점차 나아지는 기세는 보이는데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뭔가 행세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소규모적으로 조금씩 이제 할 그런 기미는 보이거든요. 예예. 그럼 뭐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 그렇군요. 또 재능 기부를 또 좀 다녀야겠죠. 자, 그 2020 2년도가 이제 밝았고요. 네. 이제 이민혁 검은 호랑이해라고 하는데 그쵸. 우리 최정자 이사님의 향후 계획 같은 목표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좀 잠정적으로 행사가 다 중단된 상태라 예. 이제 저만의 좀 힐링의 시간을 좀 갖고 일단은 내가 건강하고 내가 또 좀 아름다워야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생기면은 또 재능 기부도 다닐 수 있고 하니까. 그럼 부천으로 복귀는 언제 하시는 거예요? 부천으로 복귀는 아직까지는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아, 그럼 제주가 더 매력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그 제주도의 그런 있죠. 특별한 것들을 부천시에서 이뤄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것도 나쁘진 않죠. 많은 경험을 통해서 네. 또 시의 또 발전적인 또 그런 시민으로서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 공통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오늘 네. 이 질문 준비했습니다. 최정자에게 깔깔깔이란? 깔깔깔이란 저에게는 집과 같은 존재. 집과 같은 존재다. 네. 아, 이유는요? 떠날 수도 없고. 아, 떠날 수도 없고.
떠나면 아쉽고. 아쉽고. 네, 없어서도 안 되고. 없어서도 안 되고. 그렇죠. 아. 그러니까 뭐 딱히 제가 큰 도움은 못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떠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깔깔깔을 떠날 때는 집을 판다고 봐야겠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한테는 집과 같은 존재예요. 집과 같은 네, 존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만큼 애정도 사랑도 있다. 그럼요. 라는 거군요. 그럼요. 아, 상표현 자주 하십니까? 아유, 초기 멤버가 그냥 멤버가 아니랍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그렇군요. 아, 이제 깔깔깔 너무 궁금해. 한번 취재 한번 가야겠습니다. 깔깔깔. 아유, 한번 오십시오. 네, 제가 지금 네, 조아진 회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가서 한번 또 한번 직접 한번 느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대장 릴레이 추천 받고 있는데 네, 이런 분들 막 한번 나와서 또 인터뷰했으면 좋겠다. 혹시 어떤 분 있겠습니까? 깔깔깔 해주셔도 되고요. 봉사단체 해주셔도 되고요. 어떤 분 있겠습니까? 제가 알고 지내시는 분 중에 굉장히 좀 봉사활동도 자체적으로도 좀 많이 하시고 예, 예. 그리고 아직까지는 한국 사람에게 재래시장은 없어서는 안 되죠. 재래시장? 네. 그러니까 예, 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예, 예. 분이시고 학교, 제가 학교 봉사활동을 할 때도 저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고 굉장히 본인의 아이들은 이미 다 컸지만 예, 예. 이제 본인 아이들이 클 때 봉사활동 못한 것이 좀 아쉬워서 학교에 재정적으로 또 기부도 좀 많이 해주시고 예, 아이들 체험학습도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고 그 중동사랑시장의 상인회 회장님 예, 회장으로 계신 김자 경자 완자 김경환 사장님을 김경환 사장님? 네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상인회 회장님이시고요? 네네. 아, 궁금하네요. 재래시장. 제가 재래시장 관련해서 한 번도 못 모신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한번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번 네,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지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아, 나름 행복하죠. 아니 한번 더 모시고 싶은데요. 아, 오늘 뭐 특별한 방송 또 특별한 분과 함께하니까 낭만적인 것들 또 제주도에서 그런 특별한 것들이 갖고 와서 또 이렇게 또 한번 썰 풀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다음번에 한번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달에 한번. 그렇죠. 3월달에 한번, 2월달에 이거 한 달 한 번씩 올라오시니까 많이 모아놔야겠는데요. 한번 제주도 한번 특별한 사람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궁금해요. 어, 제주도는 솔직히 사람들이 네, 거의 다 뭐 제주도 하면 다 힐링을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뷰가 일단은 네, 아름답고. 아, 그렇죠. 예. 뭐 육지에서 한 시간 거리를 차를 타고 가라 그러면 네, 얼마나 지루합니까? 지루하죠. 그죠. 근데 예, 제주도는 길을 나서면 기분이 한 시간인 거예요. 아, 그 저희 집에서 예, 공항 가는 것도 한 시간. 한림을 가도 그렇고 성산을 가도 그렇고 뭐 중심지에 있는데 한 시간, 그 한 시간 거리가 지겨운 줄을 모르겠나. 아, 지겨운 줄 네, 모르겠다. 네.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렇죠. 어. 가다 보면은 아름다운 풍경들이 너무 많고 아무튼 정말 겉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 보면 아니 너무 리얼리한 거예요. 아. 너무 아름다워요. 자연 말고 너무 이쁘게 잘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예, 아름다운 예, 곳에서 우리 아름다운 또 최종자 이사님과 함께 사는 그 랑구님도 행복하시겠네요. 놀러 한번 오시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네, 3월 때 한번 더 오실 테니까 한번 와서 제주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유, 많이 너무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줄줄이. 자, 방송 마무리할 건데요. 네. 자, 깔깔깔 여성의 우리 이사님이신 자 제주도에서 랑구님과 함께 살고 계신 우리 최정자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